안녕하세요. 백두산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지난해 2월에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가지고 얼마 전 2월 10일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호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차에 강아지를 매달아 가지고 앞으로 간다는 행위, 강아지를 때려서 죽게 한다는 거, 강아지를 던지고 받고 빙빙 돌린다는 등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었죠.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었는데 올해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했을 때는 이전까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가 되어 전과자가 됩니다. 빨간 줄이 끄인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 나라는 법률상 동물들을 개인의 물건으로 취급하여서 그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바뀌었고 이제는 반려동물이 아닌 가족 개념으로 점점 더 저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해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맹견 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에 맹견을 소유하셨던 분들은 2021년 2월 12일까지 의무 가입을 해야 되고 이후에 맹견을 소유하신 분들은 소유하게 되는 날에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3시간 이상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로드 왈 테일러 등 요 종 5가지 종이고 그 종과 교배에서 낳은 잡종 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안민석 국회의원께서 새로 제안한 내용에는 다른 사람을 공격한 반려동물도 맹견에 등록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책임 보험료는 연간 15,000원 정도로 부담되지 않는 선이고 의무 교육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서 간편하니까 꼭 신청하셔가지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반려동물 판매업자는 선동물 등록 후 판매로 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기존의 반려동물을 분양, 입양한 뒤에는 보호자가 직접 동물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제부터는 반려동물 판매업자가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 등록을 신청한 후에 분양하고 판매를 해야 됩니다. 현재 동물을 등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내장형 칩을 심는 방법하고 외장형 태그로 목걸이 형태로 된 것이 있습니다. 외장형 인식표, 즉 태그 형태가 아닌 일반 목걸이는 동물 등록으로 간주되지 않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외출을 할 때 반드시 주인의 연락처가 쓰인 인식표를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의 목줄, 가슴술 길이가 2m 이내로 제한이 됐습니다. 저희 스페이스독 회사는 자동줄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고 안전하고 편안한 산책을 추구하고자 메타인드줄을 개발하였는데 보호자와 반려동물과의 최적 거리인 2m 이내 산책을 준수하고 올바른 산책 문화를 선도하도록 고안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제가 대형병원에서 응급과장으로 일을 할 때 교통사고로 응급 내원한 환자의 대부분은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자동줄의 길이 조절 실패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자동줄을 사용할 때 물론 편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조금만 산책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자동줄보다 더 편하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신세계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반려견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거리를 위해서라도 꼭 2m 이내 리드줄 산책을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파트 빌라 등 건물 내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 손잡이 부분을 직접 잡아서 이동할 수 없게 해야 됩니다.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새로이 시행되는 법 꼼꼼히 잘 숙지하셔서 패티켓을 지키는 쿨한 보호자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백두산 수의사였습니다.